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999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아, 지난 998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8번, 45번, 13번, 20번, 17번, 42번, 보너스 번호 41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의 형제수에서는 18번, 45번, 13번, 17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아, 그래도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 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 핵심 노트입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이제 꼭 멘사 핵심 노트 활용하셔야 됩니다. 멘사 노트에 최신 매뉴얼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멘사 핵심 노트입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 송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99회 로또 적용 회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6회 차인의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번 999회 적용 회차 깔끔합니다. 998, 997, 996, 995, 994, 993회. 자, 이 안에서 당첨 번호 6개 잘 찾아 보겠습니다. 999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체크해봅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멘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입니다.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996회 집중 분석 회차 6회차 993회 집중 분석 회차 전회차 998회 집중 분석 회차 멘사 초이스 2입니다. 999회 홀수 회차입니다. 997회 995회 993회 홀수 회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3입니다. 멘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996회 15번이 나와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회차입니다. 이번 주는요. 995회 홀수 회차네요. 그렇군요. 네, 995회 39번과 보너스 번호 7번 6형제에서 이렇게 원수 거울수가 나왔네요.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를요 자, 우리 멘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를 적용해서요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멘사 포인트 빅3 그리고 멘사 깐부의 법칙을 잘 적용해서 당첨 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99회 로또 분석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멘사 대자뷰 회차도 체크를 해드리니까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99회 로또 분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999회, 999회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로또 복권 1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0회차까지, 역사적인 1000회, 그래요. 로또 복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1000회, 리셋되는 만큼의 파급력 있는 로또 복권 1000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999회. 자, 998회를 보시면요. 우리 멘사 짝꿍수가 과학이라는 게 멘사 노트가 과학이라는 게 제대로 네,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짝꿍수에서 당첨 번호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요. 역시 당첨번호는요. 짝수회차, 짝수회차, 홀수회차, 홀수회차 연결고리를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996회 보너스 번호 28번.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당첨번호들의 패턴, 흐름 네, 6회차 이내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보너스 번호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6회차 적용회차의 2월수, 짝꿍수, 2월수의 거울수, 깐부 친구의 짝꿍수. 자, 요게 우리의 베이스 캠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요. 28번에 거울수 18번 998의 첫 번째 당첨번호로 나왔는데요. 자, 18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3개가 998의 당첨번호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요. 자, 994회 그렇죠. 994회에 3번 로열 패밀리 6형제 3번의 거울수 43번이자 997회 전해차 44번의 이웃수. 자, 양옆 이웃수는 꼭 봐야 됩니다. 44번의 이웃수 43번이자 네. 곳곳에서 잡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43번의 짝꿍수 3개가 998의 당첨번호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96회 짝수회차 15번의 짝꿍수 3개 중에서 2개도 그대로 당첨번호 나와 있고요. 15번의 거울수 31번의 짝꿍수 1개도 998의 당첨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집합 시그널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자 멘사 스터디는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는 멘사 패밀리 분들과 함께 멘사 스터디를 합니다. 로또 복권 수동 선택을 순수하게 스터디하는 모임 멘사 노트. 우리는 매일 밤 최선을 다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번 주 우리의 핵심 스터디 뭔가요? 멘사 짝꿍수 콜라보 최종 수조합 전략. 그렇죠. 원수와 거울수 역시 교차해서 최종 수조합하는 방법입니다. 998회 멘사의 짝꿍수만 네, 콜라보를 잘 했어도 당첨번호 6개 그대로 다 잡혔습니다. 자, 로또 복권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쉽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네,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멘사 노트 5탄 짝꿍수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고요. 멘사 스터디에서 6개 당첨번호 상박할 수 있는 길을 잘 찾고 있습니다. 자, 999회 각설하고요. 자, 이번 회차는요. 딱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자랑이자 자존감인 멘사 짝꿍수. 네, 짝꿍수 두세 개를 콜라보해서 최종 수조합을 할 겁니다. 네, 수요특집, 목요특집, 금요특집에서 강조했던 숫자들의 짝꿍수를 콜라보해서 나올 만한 수들 위주로 콜라보하는 겁니다.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30,000원을 하든 10번, 20번, 30번의 기회 안에서 간절하게 네, 콜라보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간절하게 오히려 내가 하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서 최종 네, 승부수를 띄우고요. 내상 입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알았죠? 우리는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멘사 스터디를 통해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장미수 끝물이 이번에 많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그래요.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 자, 기다리는 숫자. 그래요. 998에 드디어 보너스 번호이긴 하지만 41번이 나왔다는 거. 자, 이거는 그래요.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999회나 아니면 1000회에서 네,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999회에서 좀 나와주길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오, 놀라워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999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시 힌트는 지문에 있습니다. 힌트는 적용회차 6회차 이내에 있고요. 자, 우리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베이스 캠프 꼭 기억하세요. 금요 특집 만큼은
진검승부 해놨으니까 자 이거 꼭꼭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방송 다시 보기로 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번 999회는요 글쎄요 자 번호 때도 벌써 990회부터 998회 사이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번호 때는 3개가 나오는데 벌써 3개의 카드를 다 썼네요. 하지만 네 왠지 모르게 뒤통수 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경우의 수에 번호 때와 멸 번호 때는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수조합 몇 개 넣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맨사 짝꿍수 콜라보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네 그렇게 한번 최종 수조합 잘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도 네 무시하진 못합니다. 뭐요? 날짜 시의성, 음력수 시의성. 자, 양력 1월 22일이고요. 네, 음력은 12월 20일입니다. 어머나! 양력이 1월 22일이군요. 자, 22번의 짝꿍수 3개 체크하고요. 22번의 이웃수, 21번의 짝꿍수 2개, 23번의 짝꿍수 7개 체크합니다. 1번의 짝꿍수 1개도 체크하고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12번의 짝꿍수 1개도 체크하지만 12번의 거울수, 34번의 짝꿍수 4개도 물론 체크합니다. 그리고요. 20번의 짝꿍수 1개도 체크하지만 20번의 거울수, 깐부친구, 26번의 짝꿍수 4개도 콜라보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28번의 짝꿍수 4개 엄청 갖고 다녔죠. 네. 일단 신이 아닌 이상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짝꿍수는 1번부터 45번 사이에 모든 번호가 짝꿍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요? 아, 서로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모르시겠으면 수요 특집, 목요 특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요 특집 방송 다시 보기로 확인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999회는요. 맨사 시그니처 번호 3개이자 시그널 번호 3개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올지 물론 1000회도 궁금하지만 999회도 지금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들 보너스 번호의 패턴과 흐름들 네 그리고 6회차 적용회차에 2월수들 그리고 2월수의 거울수 깐부친구들 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를 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네 이렇게 우리는 최종 수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대자뷰 회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자뷰 회차는요 우리가 999회 당첨번호 최종 수조합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요 맨사 3쿠션 전략 그쵸. 자 이렇게 수조합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로 먼저 경우의 수로 네 수조합을 하시고요. 자 그 수의 거울수로 3쿠션 1쿠션 네 원수 2쿠션 원수의 거울수 네 3쿠션 양옆 이웃수 중에 확률 높은 거. 자 998회 제가 데자뷰 회차 짝수 회차 970회 962회 952회를 봤는데요. 자 물론 18번하고 41번이 그대로 데자뷰 회차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요 2쿠션 뭐죠? 45번 당첨 번호는 네, 1번의 거울수이기도 합니다. 네, 13번은요, 33번의 거울수이기도 하고요. 42번은요, 4번의 거울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쿠션, 양옆 이웃수. 자, 20번은요, 네, 21번의 이웃수이기도 하고요. 17번은요, 네, 데자뷰 회차에서 봤던 16번과 18번의 가운데 이웃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데자뷰 회차는 네, 활용 방식을 맨사 3쿠션 전략으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갑니다. 데자뷰 회차 999회를 위한 데자뷰 회차 시작합니다. 985회 역시 당첨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합니다. 23번, 21번, 44번, 34번, 30번, 17번, 보너스 번호 19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75회는요. 9번, 17번, 8번, 22번, 24번, 7번,
보너스 번호 5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31회는요 15번, 35번, 14번, 43번, 25번, 23번, 보너스 번호 32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데자뷰 회차, 내가 생각하는 최종수와 네, 체크하면서 자, 금요 특집 같이 한번 보면서 자, 최종수 조합 잘하셔서 999회 꼭 멋지게 상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맨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맨사 노트 5탄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맨사 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맨사 핵심 노트입니다. 자,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이제는 맨사 핵심 노트는 꼭 갖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맨사 노트의 최신 네, 맞습니다. 매뉴얼들이 잘 체크가 되어 있고요. 옆에 여백 부분도 스터디할 때 채워 넣을 겁니다. 맨사 핵심 노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사 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시간 되시면 쉬익 놀러 오셔서 맨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드디어 999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은하철도 999를 타고 싶군요. 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제 천회를 넘어갈 때 999회에서 제발 좀 상박합시다. 네, 아,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네, 그리움이 아, 상박을 바라는 우리의 가슴엔 네, 간절함이 네, 흘러 넘칩니다. 자, 999회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중하게 그냥 막 마킹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 999회만큼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시간 잡고 네, 자, 지금 우리 이 꿀팁 가이드 영상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네,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생각하는 최종 수조합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바로 네, 모멘트를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수요특집, 목요특집, 가장 중요한 금요특집도 방송 다시 보기로 꼭꼭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 999회 1000회를 넘어가는 마지막 고개입니다. 자, 맨사 스터디는요, 맨사 노트는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꿈을 꼭 현실로 이루는 그날까지 맨사 노트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아, 건강 잘들 챙기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